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죠? 자, 프린트는 일찍 와서 다 풀어보셨죠? 그죠? 1번의 답이 뭘까요? 몇 번? 1번을 맞추시는 분은 이번에 거의 합격하고 못 맞추시는 분은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잘해야 된다고요. 1번 틀리신 분은 이번 시험에 아리까리예요. 1번의 답이 몇 번이라고요? 미안하지만 3번이네요. 문제를 잘 가야지 국외잖아, 국외. 국외잖아. 그러니까 60일은 원칙이죠? 그럼 9개월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번? 3번. 이런 거 실수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중하 중에 학급 문제잖아, 그죠? 1번에 답 몇 번? 3번. 4번 찍은 보시는 분은 세법 정신 차려야 돼요. 아, 틀릴 걸 틀려야죠. 자, 아트 풀어보시고 일단은 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쟁일 리그 풀 거예요, 지금. 자, 요약집 60페이지. 자, 지난번에 토지분 과세 대상까지 했나요? 별도, 분리, 종합. 이거 나눌 수 있어야죠? 사업용 토지는 어디로 가요? 사업용 토지는 별도 합산. 투기 목적 토지는 종합 합산. 생산 목적 토지는 저율 분리. 사치 목적은 고율 분리.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년 출제되는 문제가 뭐다? 납세 의무자. 아, 1번 틀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틀릴 수도 있지.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도 매년 출제되는 겁니다. 60페이지 피세요. 자, 원칙은 공부상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항상 현재는 6월 1일 현재죠? 과세 기준으로 이제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고요. 이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무슨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 돈 주고 사고 팔 때는. 잔금이 끝나면 내가 사실상 소유자가 되잖아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기준이에요. 알아들었나요? 항상 잔금 기준. 공부상 하면 틀린다고요? 잔금 기준을 갖고 따진다. 자, 그 다음 1번이 나왔고 2번은 밑에 뭐예요? 공유재산. 공동소유재산이죠? 누가 내는 거예요? 지분만큼 지분권자. 1인 하면 틀려요. 큰자 하면 틀린다고요. 그리고 괄호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균등. 균등. 좌우간 1인이라든가 큰자가 들어가면 틀린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3번. 자, 3번 나와 있나요? 3번. 요 지문은 꼭 이번 시험에 알아야 돼요. 3번. 자, 동그라미 3번 오른쪽 꼭대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면적 비율하면 틀려요. 항상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눈다. 면적 비율은 어떨 때만 쓰는 거예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부속 토지는 당연히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야죠. 나머지는 전부 지방세는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이다. 그래서 뭐예요? 주택이잖아, 주택. 토지 건축물 주택이죠, 주택. 그래서 이 주택은 단독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죠? 합산하잖아요. 갑돌이, 땅은 을돌이. 합산해서 통합해서 매긴다고요. 구분 계산이 없어요, 주택은.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재산세를 먼저 계산한 후 이거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갑돌이 을돌이로 나눠야죠. 나눌 때는 뭐 비율이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그래서 항상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소유자가 다르든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 계산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주택 그 자체는 흩어지면 안 돼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4번은 신탁법은 누가 내는 거예요? 신탁자가 내죠? 신탁자가 내면 틀려요. 누가 법상 납세무자다? 수탁자. 그래서 유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수탁자. 이 경우 유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각각 동일한 납세의무자다, 다른 납세의무자다, 다른 납세의무자라고 밑줄 그어야 돼요. 동일한 납세의무자 그러면 틀려요. 다른 납세의무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 아니에요? 갑돌이의 부동산을 신탁회사.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신탁법이에요. 믿고 맡겼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뭐가 된 거예요? 신탁등기. 이럴 때 신탁회사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수탁자. 갑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세법은 위탁자라 그래요. 신탁자는 타법에서 쓰는 용어라고 해요. 그럼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예. 위탁자 하면 틀린다.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을까요? 2년 전에. 원래는 위탁자가 진짜 주인이잖아요. 이 수탁자는 관리 처분을 하는 회사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위탁자의 이 재산이 있다고요. 또는 노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죠. 세금을 안 내. 이 빨간 재산에 세금을 안 내. 세금을 안 내면 지자체는 뭐가 들어갑니까? 압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압류를 들어가려 보니까 요 유탁자가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신탁해버렸네. 신탁해버렸다고요. 그럼 압류 못 들어가잖아요. 압류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압류 못 들어가니까 뭐다? 압류를 요로 들어간다고요. 빨간 자산에 대해서. 그래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유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그럼 잘 들어요. 그럼 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들어가죠? 근데 이 재산이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 이미 저당권 등이 설정이 돼 있어. 그럼 압류가 들어가더라도 후순위가 돼버리죠? 배당을 못 받아. 그럼 이해가 하자가 있으면 위탁자의 뭐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빨간 재산에 들어가죠? 그리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돼야 돼요. 원래는 빨간 거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빨간 거에 못 들어가면 노란 재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거는 위탁자가죠? 위탁자 거? 그럼 위탁자가 이 갑돌이 재산이잖아. 갑돌이 재산. 꼭 갑돌이만 맡긴다는 보장이 없죠? 그럼 을돌이도 뭐다? 을돌이도 하얀 재산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해와 이해는 동일한 납세의무자다, 다른 납세의무자다? 다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 갑돌이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럼 이 하얀 재산은 을돌이죠? 이게 그래서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각각 이럴 때는 갑돌이, 을돌이는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5번. 과세기준일에 재산세 대상이 양도양수됐다. 양도양수됐다는 얘기는 잔금기준이에요. 잔금이 끝났다 또는 등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자, 그래서 우리는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1년치 누가 내는 거예요? 양수인. 6월 1일 이후에 팔죠? 이후에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양도인. 이렇게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받았죠? 그럼 1년치는 누가 내는 거예요? 양수인.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10일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양도인. 50%의 확률이 있잖아요. 찍더라도 절반 확률이 있죠. 절대로 안 분한다 그러면 완전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항상 6월 1일 기준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5월 28일 날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6월 1일 기준이잖아요. 잠자는 자가 내는 거예요. 6월 1일, 5월 28일 날 팔았죠? 이 집에 누가 자? 양수인이 자잖아. 그럼 6월 10일 날 팔았죠? 이 집에 누가 자? 양도인. 잠자는 자가 내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사는 입장은 잔금을 언제 출해야 돼? 사는 입장은 6월 1일 이후에 치워야 돼. 사는 입장은, 파는 입장은 6월 1일까지 잔금 받아야 돼. 알아들었죠? 잠깐, 잠자는 자가 내는 거예요. 12월 8일 날 팔면 누가 내는 거예요? 해당 연도는 12월 8일 날 팔면은 6월 1일 날 양도인이 자고 있었죠, 여기? 자, 그 다음 예외네. 자, 예외가 있네요. 사유, 공부상 소유자 범위 등이 사유로 밑줄 그어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변동이라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 지금 61페이지 하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와 모두 다를 수가 있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는 갑돌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을돌이라고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 갑돌이가 등기를 안 쳐가. 등기를 안 해간다고요. 그럼 진짜 주인 모르잖아, 과세관청은. 그럼 누구에게 날라가?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온다고요. 등기 안 치면은.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잖아요. 신고하라 이거지. 그래서 신고해도 되고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더라도 누구에게 날라온다? 공부상. 그래서 둘 다 안 돼 있을 때, 이건 엔드 개념이에요. 둘 다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와. 아, 집 팔고 땅 팔았는데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잖아요, 과세관청은. 등기부등본의 주인 이에게 날라온다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등기가 되거나 또는 신고가 되죠. 그래서 이에는 엔드 개념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OR. 그래서 신고가 되면 당연히 누구에게 날라온다? 이해가 아니라 어디로? 일로 간다고요, 일로. 둘 다 안 되면 공부상.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면 사실상.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만 나와? 요에만 나와.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진짜를 모르죠? 공부상. 또는 정확히 구분하면 둘 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안 됐다는 얘기는 등기도 안 됐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부상 개인 등기 명의. 공부상은 개인 명의로 돼 있죠? 근데 사실상은 누구야? 종중.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 아니한 때 누구다? 공부상. 그럼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라와요? 신고하면 종종에게 날라가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속이네.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되네. 둘 다 안 돼 있지? 그럼 상속인을 모르잖아, 과세관청은. 누구에게 날라간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자.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날아가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연장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밑에 2번에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주된 상속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주된 상속자와 똑같은 용어죠?
자, 그 다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날아간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줄여서 뭐라 그래요? 연장자. 그래서 연장자는 틀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맞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럼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어떤 경우예요? 자녀들만 상속을 받은 거야. 배우자가 가출했다가 8년 만에 되돌아왔죠? 배우자는 한 푼도 안 준 거야, 유언에 의해서. 그럼 자녀들만 받으면 지분이 똑같죠? 맞아. 그 다음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와 배우자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배우자에게 날아가고, 그 다음 자녀만 받았을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날아가고. 그럼 상속이 일어나면 배우자에게 줄까요? 자녀에게 줄까요? 상속을. 네?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민들은 배우자에게 대부분 줍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절대로 배우자에게 안 줘요. 자녀들에게 다 준다고요. 사람 심리 상태가 달라요. 자, 됐고, 저 가정 얘기하지 말아야지.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네 번째잖아요, 이거.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그리고 엔드 뭐다? 연부. 엔드 뭐다?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를 쓸 수가 없어요. 자, 보자고요. 대전. 시청을 매도합니다. 이거 구청사예요. 신청사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갑돌이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 매도 가격이 얼마냐? 100억입니다. 그럼 단시간 안에 못 주니까 무슨 거래를 합니까? 연부. 연부 거래했죠? 그럼 연부는 잔금 청산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을 얘기해요? 2년 이상. 2년은 어떤 년이야? 항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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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은 사연이 많은 년. 맞네. 참 그런 거는 기억을 다 참 잘하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5년 썼다고요. 5년. 계약서를 5년 썼어요. 그럼 원래 5년이 돼야 소유권이 넘어오죠, 갑에게? 그럼 5년 썼다는 얘기는 연 단위로 5번 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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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그러면 취득세는 몇 번 내는 거예요? 5번 낸다고요, 취득세는. 그러나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이 시점에서 뭐다? 갑돌이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요. 무상. 무상이 뭔 뜻이에요? 대전시청을 마음대로 사용하라 이거지. 그래서 갑돌이는 대전시청을 수리해서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있죠? 그럼 무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용 수익이 생기면 누가 챙기는 거야? 갑. 그래서 무상일 때는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 갑. 갑이라고요. 그러나 무상이 아니라 사용료를 주죠? 유상. 사용료를 주잖아. 그럴 때는 뭐다? 갑돌이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자로 간다고요. 그럼 대전시청은 비과세를 내버리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전시청이 아니라 개인과도 할 수 있잖아. 또는 법인과도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럴 때는 무조건 얘들이 납세의무자예요. 지금 잔금이 안 끝났죠? 소유권은 대전시청이라고요. 그럼 대전시청은 누구에게 고지서를 날리는 거예요? 갑에게. 이렇게 무상일 때만. 근데 이런 경우는 과세관자가 이 과세 대전시청이 뭐다? 갑돌이를 모르잖아. 이럴 때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날려요. 모르니까 이해를. 그러나 이해는 이해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출발이 뭐다? 과세권자랑 출발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부했잖아. 소유권은 내 거죠? 나 앞에 날라오죠. 자, 밑에 3번 보자고요. 밑에 3번 봤어요? 국가, 지자체, 조합 맞잖아요. 선수금이 나왔네요.
쭉 나오다가 이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이럴 때도 납세의무자가 누가 된다? 매수계약자. 근데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 연부가 안 보이잖아. 이거 선수금이야. 이게 60억 미리 받았잖아 잔금 전에. 이게 선수금 60억. 이게 선수금은 연부를 뜻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이상하다. 연부가 없으니까 틀린 지문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번 시험에 요거 잘 봐야 돼. 알아들었죠? 출발이 개인 또는 법인 하면 납세 의무자는 개인 또는 매도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한다고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받으면 누가 낸다? 환지 받은 자가 내죠? 그러나 여기에서 물어보는 토지는 채비지 보류주잖아. 그래서 채비지 보류주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업 시행자다.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자, 그 다음 마지막 귀속이 분명하지 않죠?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가 될 때는 딱 하나, 귀속 불분명. 어떤 뜻이에요? 소송 중에 있어요. 또는 뭐다?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일 때는 누구에게 날린다? 사용자.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다 맞히잖아요. 그죠? 이건 다 맞힐 수가 있잖아. 자, 넘어가자고요. 자, 62쪽.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갑니까? 비과세. 항상 세법은 과세, 비과세. 헷갈리면 안 돼요. 1번. 국가 등은 과세권자죠? 당연히 비과세잖아. 첫 번째 칸, 국가, 지자체, 지자체주와 외국 정부, 주한기주, 국제기구는 당연히 뭐다? 과세권자 등이므로 비과세. 자, 오른쪽 보자고요. 비과세 배제는 과세한다는 지문이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 원칙은 비과세예요. 왼쪽은. 그 다음 2번. 오른쪽 2번 봤어요? 자,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매수계약자의 재산은 뭐다? 무상으로 부여받은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누가? 매수계약자의 납세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등 거지만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에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납세 의무자에서 설명했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 시험은 두 번째 칸이 나와. 두 번째 칸. 이거는 누구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 위에 거는 국가 재산이고 개인 재산을 국가 등이 사용하는 거죠? 국가 등이 사용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짜로 사용한다. 무상. 사용료를 준다. 유상. 그래서 무상일 때는 과세를 안 하고 유상일 때만 과세한다.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은 무상을 얘기하는 거야. 공짜. 개인 재산을 지자체 등이 공짜로 사용할 때 개인은 이득이 없죠? 비과세. 그러나 오른쪽은 유료 사용료를 받죠? 그럼 개인은 과세. 그 얘기라고요. 아, 공공용은 무상이란 뜻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국가 등이 유무상을 불문하고 비과세한다. 틀린다고요. 무상으로 끝날 때만 비과세. 유상으로 끝날 때는 개인은 세금 내야 돼요. 이러니까 뭐하고는 가니까 여기는 유료인데요. 유료나 유상이나 똑같은 지문이에요. 유료는 맞고 유상은 헷갈리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간 공부를 하다 보면 살짝 돈다 그랬죠? 살짝 돌아야 정상이에요. 그죠? 살짝 돌아야 합격합니다.
돌지 않고는 이 중개사 자격증은 딸 수가 없어. 살짝 돌아. 막 일요일도 막 출근하잖아. 특강 들으러. 살짝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맨정신에 공부하면 이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부부싸움도 해. 일요일까지 가서 꼭 공부를 해야 되냐, 그죠?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죠? 해본 사람만이 이거를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용도 구분. 자, 용도. 여기에서 용도는 주로 뭐다? 공익 용도입니다. 예. 공익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수익 용도가 아니라. 그럼 1번. 땅 중에 도화, 제구, 유, 묘. 이거 비과세예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수익이 없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는 개인 도로인데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개인 도로의 사도.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그러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비과세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데 만족하라고요. 자, 그 다음 국어가 뭔지 알죠? 국어가 뭐예요? 도랑, 도랑. 뭘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래. 그냥 도랑. 도랑에 빠진 여자 머리끄댕이 잡고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는 알아야 돼? 묘지. 무덤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옆 동네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묘지.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단계는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그리고 재산세도 비과세. 근데 주의하자. 재산세에서는 개인 법인 구분합니다. 법인 묘지. 법인 묘지는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묘지를 개인과 법인 묘지로 구분한다고요. 그냥 묘지니까 비과세예요. 알아들었죠? 그럼 법인 묘지는 과세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리별도 종합. 어디로 가? 분리별도 종합. 항상 토지는 분리별도 종합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분리별도 종합 어디로 가? 별도. 사업하는 걸로 본다고요. 법인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묘지 분양하잖아요. 사업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합산한다고요. 사업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취득세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과세한다며. 그럼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항상 취득세는 뭐다? 키포인트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특례세율 몇 프로짜리? 2%. 2%로 과세한다고요.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등기는 과세 안 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아, 무덤 옆에서 개 짓는 거 있잖아. 개 짖어 멍멍 2%짜리. 됐어, 좌우간. 너무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개지죠, 멍멍. 무덤 옆에서 왜 짓고 있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데려달라고. 멍멍 2%짜리잖아 그래서 동네 갈 때 개지으면 빨리 요약집을 펴. 개지죠, 무덤, 멍멍 이런 거. 자, 오늘 2%짜리요. 앞에 거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3번. 아, 2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엔 군사시설보호국. 이거 중요하죠? 통제. 제한이 아니에요. 통제. 통제는 민통선이에요. 통제보호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지뢰밭이니까, 지뢰밭. 다만, 전답과 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 과세한다. 그럼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뭐다? 비과세. 통제야. 그러나 제한은,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
그래서 통제와 제한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이거는 보호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림 시험님. 그 다음 4번 주의해야죠.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환경지구 아니라 뭐다? 보존지구. 보존지구가 필요하세요. 그러나 환경지구는 세금을 제금 내야죠. 분리. 그래서 환경지구와 보존지구 헷갈리면 안 돼요. 임야. 그리고 2번에 통제와 제한을 구분하자. 비과세요. 보존지구 비읍이니까 비과세라고요. 알아들었나요? 통제, 통제하니까 울고 싶잖아. 울 순 없고 하늘에서 비가 온다. 비과세야. 우리 아들 어제 제대했어. 어제 제대했다고. 21개월. 오늘부터 이제 부사관으로 임용돼서 이제 하사야. 그래서 제한보호구역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38선으로 가요. 통제보호구역으로. 우리 아들 그래 그랬죠? 이제 부사관이야. 한 달 월급 130만원 받아. 그럼 우리 막내도 이제 형을 따라서 이제 지금 제한보호구역 안에서 근무한다고. 경기도 일대 부사관 돼서 이제 통제보호구역 가는 거야. 38선을 향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하늘을 향해서 총 참 집에 안 오니까 너무 좋아. 자식도 가끔 봐야지. 이놈의 제한보호가 안에 근무하니까 후방이니까 계속 집에만 와. 지겨워 죽겠더라고. 그 여자는 모르겠어. 남자는 지겹더라고. 아들 자꾸 딸도 아니고 말도 안 하고 그죠? 지혜미랑만 뭐 좋은 소곤거리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 오늘 이제 하사 딱 달고 갔다고요. 나는 그래서 애국자요. 아들 둘 다 이제 통제보호구역 다 보내잖아 이제. 그 대학교를 이제 야간대학 다니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1학년 다니다 갔으니까 야간대학 다니고 그러면 되지 뭐. 뭐 인생 별거 있어 그죠? 별거 없어.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헤쳐가면 되는 거야. 어디에 일하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애들도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부사관이 한 명도 없어 봐. 군대 개판데. 아 진짜요. 이거 뭐야 다 자기 그릇이 있는 거죠 그죠? 다 그릇대로 살아가는 거야. 페인트 칠하는 녀석은 페인트 칠하는 녀석이 있어야 페인트를 칠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옷 벗고 한다고 해봐. 배보다 배꼽이 커. 야, 다 자기 그릇이 있어. 부모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남자식과 비교하면 안 된다. 진짜 우리 친구들은 다 범생들이야. 다 애들이 공부만 한 애들이야. 다 공부로 먹고 살아. 다 이제 위치가 이래.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해. 부사관 딱 물어보잖아 친구 만나면. 야 니들 뭐하냐. 전방으로 딱 간다. 다 잘됐다 그래요. 남이 안 하는 걸 하는구나. 내가 인기가 제일 좋아요. 부사관 아버지야. 자 그 다음.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지. 근데 나 같으면요 저 ROTC 갈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은 특수체질이야. 그걸 놔두고 왜 꼭 부사관을 해야 되냐 이거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래도 잘했다 그래야 돼. 알아들었나요? 어디 하다 말았어. 조금 합시다. 괜히 군사가 나와가지고 집구석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 5번 백두대간. 백두대간 이것도 보호잖아. 보호 목적이잖아.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임야. 그래서 이 백두대간도 보호지역이니까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주어야 돼. 임시 신축이 아니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잖아. 단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몇 년 미만 1년 미만. 자 그 다음 7번은 재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행정관청으로다 철거받았지 철거? 그럼 철거는 토지가 들어가면 토지는 철거란 용어를 안 써요. 건축물 또는 주택. 토지는 철거란 용어를 안 쓴다고요. 그럼 일부가 해당되면 일부만 철거되면 일부만 비과세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2번하고 몇 번이다. 4번. 그리고 6번이에요. 6번. 6번. 자 그리고 양괄호 3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과세되는 경우죠.
그럼 1번 사치성에 해당할 때는 무조건 과세로 전환됩니다. 2번 공익사업 해야죠. 수익사업하면 과세로 전환됩니다. 그럼 시험은 1번만 나와. 사치성 시험은 1번만 나온다고요. 얘가 뭘 갖고 장난쳐. 6번 6번 이거 네 번 출제된 거야. 지금까지 4번 6번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죠. 그러나 임시건축물이 별장이다 그러면 과세. 임시건축물이 고급 오락장이다 그러면 과세로 전환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사치성 재산이 뭔지 알고 계시죠?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5개 별꼴 고고고 쓰리고 그죠? 5개가 사치성 재산이 아니에요. 별꼴 고고고 뒷글자 기억한다면 말짱 도로목이고.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이제는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세율을 곱하면 이제 뭐가 나와? 산출세. 자 과세 표준이죠? 자 칠판 봐요. 이 재산세는 고지납부예요 신고납부예요? 고지납부잖아. 정부 결정이죠? 그럼 정부는 뭐를 갖고? 시가표준액. 절대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없어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결정한다고요. 그럼 재산세 대상은 몇 개예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 이게 부동산이지?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8글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나 선박 항공기는 그대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시가표준액 아니에요?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냐고.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이 학원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은 시세에 몇 프로 수준으로 발표합니까? 7, 80% 높게 발표하잖아. 여기에다가 뭐다? 바로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오죠? 세금 폭탄이야. 그래서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해서 재산의 가치를 내려주는 게 비율입니다. 내려준다고요. 이게 너무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세요.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야?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주택은 서민들이 살지? 60%. 그래서 주택이 이렇게 낮아. 그래서 땅과 상가보다는 주택이 세금이 덜 나와.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나 이 선박항공기는 공정을 안 써요. 왜? 이해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하니까. 이해의 절반이야. 그러면 더 낮추면 안 되지?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만 쓴다고요. 자 밑에 보자고요. 자 토지는 시가표준액에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그 다음 건축물도 똑같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올라갑니다. 주택. 자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했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 자 선박항공기는 안 써요. 그래서 미니 강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신고가액 거래가액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비교해야 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개인법인 구분하죠?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객관적인 거는 사실상, 법인도 객관적이죠? 사실상, 그러나 재산세는 오른쪽 개인법인 구분 없이 과세 기준을 현재 뭐다?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은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보세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첫 번째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틀리죠? 8글자가 나와야 돼요. 8글자가 안 나오면 틀린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율 갖고 장난쳐. 토지건축물이 70%지?
주택은 60%야. 그럼 별장도 주택이야. 60%. 고급 주택도 주택이니까 60%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토지 건축물에 하나에 적용한다. OX.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토지 건축물에 하나에 적용한다. X. 주택은 따로 적용한다고요. 60%. 자,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자, 그다음 재산세 뭐가 나오나요? 이제 세율. 세율 박스로 딱 정리됐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6, 7, 종부세는 이 종부세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몇 프로예요? 80%야. 일률적으로. 그래서 숫자 배열이 6, 7,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날 특강할 때 이런 거를 딱 비교할 줄 알아야 돼. 한눈에 딱 알아들었나요? 이번 일요일날 세법 특강해요. 공시세법은 꼭 들어야 돼. 왜? 수업량이 짧잖아요. 그죠? 타고는 토요일날도 수업하잖아. 그래도 공시세법은 안 들어도 좋아. 여러분들이 안 나올 거니까. 공시는 꼭 들어줘야 돼. 아, 수업량이 적지 않습니까? 타 학원에 비해서. 그래서 공시세법이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강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알아서 해. 듣든 말든 여러분들 자유야. 그래서 이번에 특강은 이론 특강인데 취득세, 등록세, 비교, 아 등록 면허세 쭉쭉쭉쭉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자, 보자고요. 자, 세율 봤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종부세는 몇 프로라고? 80. 숫자 비율이 6, 7, 8이요. 자, 그다음 이쪽 봐요. 이쪽 재산 여기 봐. 재산세 납세 모자는 원칙이 뭐다? 사실상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이죠? 그렇잖아. 그럼 종부세는?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6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다르다고요. 종합부동산세랑.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많죠? 종부세는 딱 3개잖아.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이런 거를 정리를 딱 해야 돼요. 6월 말까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7월 달 문제풀이를 넘어가야 된다고. 이런 것도 정리 안 해놓고 문제풀이 들어간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지금 수도권은 공시세법, 세법 같은 경우 5월 말까지 특강 다 끝났어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충청도는 아예 안 해.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 나 오늘 마스크 딱 쓰고 하는데 요 분이 쓰지 말라고 왕따 당한다고. 아니, 진짜 대전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복합터미널에도 내가 쓰고 오니까 거의 가끔 가다 보여. 나만 이상한 놈이야. 버스 탔는데도 한 30명 탔잖아요. 거기에 딱 3명, 한 10분의 1만 써.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 30%를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유일하게 거의 안 써. 쓴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아침부터. 그죠? 아주 잘했어요. 자, 공부하죠. 재산세 세율 항상 지방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누죠. 그죠? 항상 옆에 표준세율, 중과세율. 그래서 박스가 표준세율, 중과세율. 토지는 끝났잖아요. 분리는 농지는 농지, 목장용지는 생산목적이죠. 천분비로는 천분의 0.7, 옆에 적어 퍼센트로는 0.07%. 그 다음 공장용지는 0이야. 공장가자, 염전가자잖아. 천분의 둘 몇 프로? 0.2%. 그 다음 사치목적이지. 골프장 사치목적은 세금 폭탄 몇 프로? 4%. 천분비로는 천분의 40.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퍼센트로 출제가 됐다고요. 요즘은 이렇게 분수로 출제가 돼.
퍼센트로 출제하니까 좀 싸게 보이잖아. 좀 고급스럽게 천분비로 출제됩니다. 0.07% 하면 총처럼 생겼잖아. 고급스럽게 1000분의 0.7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누진세율이죠. 항상 우리 재산세에서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합산, 합산. 나머지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별도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0.2에서 0.4. 옆에 적어요. 몇 단계야 이거? 3단계. 3단계예요. 종합은. 역시 이것도 3단계야. 단계는 물어봐요. 3단계, 3단계. 그럼 별도를 구태여 암기하고 싶으면 별 보며 이사 가자 이거. 종합은 딸랑딸랑 종이요. 숫자 배열이. 집에 가면 종이잖아. 종이요. 그러니까 별 보며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이 세율이 높아. 1000분의 5. 별도가 4 낮고. 중요한 거는 몇 단계 몇 단계라고요? 3단계. 그 다음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재산세에서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과 이외. 별장과 이외. 별장은 매년 몇 프로? 4%.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4%예요. 매년. 그럼 10년만 내면 세금 폭탄 맞죠? 1000분의 40. 나머지는 초간호진. 최저 0.1에서 0.4. 이해는 3단계가 아니라 뭐다? 4단계. 이렇게 나눠요. 주택을. 그럼 고급주택은, 고급주택도 주택이잖아. 고급주택은 몇 프로? 4% 하면 틀려. 일반주택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 지문에서 별장과 고급주택이 같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 별장만 4%. 그래서 이해만. 이해는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높은 세율로 과세했으니까. 그러나 이해는 종부세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아,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에요. 4%로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고급주택은 두 번 불이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고급주택은 얼마 넘어가는 거야? 고급주택은 가액만을 놓고 봤을 때 6억 초과하는 거지? 그럼 높은 여기서 0.4로 가.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서 불이익을 받아. 그리고 또 한 번 뭐다? 종부세로 넘어가서 또 불이익을 받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도 높은 세율로 불이익을 받죠. 여기서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으므로 고급주택은 사치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반주택처럼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종부세로 넘어간다고요. 세 번 출제됐어요 이거.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려. 별장만 4%. 그럼 우리의 아파트 재산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의 아파트 딱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공시가격이 5억이네. 공시가격이 5억이네요. 알아들었나요? 시세는 6억이네. 시세는 6억이고 공시가격이 5억이네. 재산세를 계산은 못하더라도 원리는 알아야죠. 이거 갖고 안 하죠?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여기에 몇 프로? 60%. 그럼 얼마야? 3억. 에? 3억에다가 이거 초과누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재산세가 나온다고요. 세법을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는. 그럼 왜 별장 빼고는 누진세율로 갑니까? 집값이 높으면 최대 0.4까지 올라가요. 집값이 낮으면 낮은 세율로 가야 공평하죠? 집값이 낮든 높든 일정하게 곱하면 형평이 안 맞잖아. 그래서 별장을 뺀 모든 주택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공평과세잖아. 누진세율을 쓴다고요. 이거 이해됐어요? 혼자 떠든 거예요?
시가 표준액 갖고 하잖아요. 60%. 그럼 3억. 3억이 과세 표준이죠? 여기다 뭐를 곱해?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자, 그다음 주택 끝났네. 주택 끝났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뭐다? 건축물. 자, 칠판 보세요. 이번엔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주택인지 건축물이죠? 1, 2, 3, 네 가지가 있어. 일반 건축물, 별 주택을 뺀 일반 건축물은 과세 표준의 세율이 0.25. 1000분의 2.5. 0.3이 하면 안 돼요. 과거에 딱 한 번 출제됐다고요. 건축물은 0.3이 땡 0.25%. 천분 비료는 천분의 2.5. 이거 적어놨잖아. 0.25. 누가 지웠어 이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봐요. 0.25% 세율이 0이요. 그럼 학원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요? 이 학원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이 이거 10억이야. 10억. 10억에 몇 프로? 70%. 그럼 7억에 뭐를 곱해? 0, 2, 5. 그럼 건물분 재산세가 나온다고요. 이 원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계산은 못하더라도.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 군이 아니라 시. 주거지역의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뭐가 있다? 공장. 공장이 있을 때는 오염을 배출하니까 두 배로 과세합니다. 두 배. 그럼 항상 기준은 뭐다? 0.25의 두 배니까 몇 프로? 0.5. 1000분의 5라고 지켜있죠. 두 배 0.5% 퍼센트로는.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이 건축물이 사치성이야. 골프장 건축물. 사치성은 무조건,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1년에 몇 프로? 4%. 근데 이제 요번 시험에 4번을 조심해야 돼. 자, 칠판 보자고요. 4번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 표준세율이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라고요. 박스 제일 밑에 중과세율. 딱 재산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박스에. 봤나요? 뭐를 중과한다는 거야? 토지 건축물 주택 중에 건축물. 토지하면 틀려요. 그래서 과밀억제권 안에, 과밀억제권 안에 공장을 짓는 거, 신증서 우리 배웠잖아. 취득세에서 공장 신증서. 인구 증가되죠?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산세는 두 배가 아니라 몇 배? 다섯 배야. 그래서 재산세는 과밀억제권이든 대도시든 구분 안 해요. 공장 신증설이 나오면 중과세 다섯 배. 그럼 항상 기준은 뭐의 다섯 배야? 0.25. 0.25 다섯 배니까 1.25%. 0.25의 다섯 배니까. 그리고 항상 중과세 기간은 몇 년이라고 배웠어요? 5년. 5년간. 5년간 중과한다고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다? 5년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신증설일로부터 5년간 하면 틀려요.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이렇게 따집니다. 다섯 배요. 다섯 배. 5년간. 근데 유의해봐요. 이거는 두 배지. 이거는 5년간 하면 안 돼요. 중과세가 아니니까. 이해는 계속. 이해는 계속 중과하는 거야. 오염을 주거지역에서 계속 배출하잖아. 이해는 계속. 단 중과세를 할 수 있는 부과기간, 제척기간은 항상 5년이에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5년간 중과세 한다고요. 그러나 위에는 주거지역이니까 오염을 계속 배출하지? 계속. 이해되나요? 5년간은, 그러니까 이 용어가 여기에도 공장이잖아. 이해도 공장인데 여기는
공장을 신증설이야. 여기는 모든 공장이 다 들어갑니다. 주거지역에 있다면 신증설 뺀 나머지 주거지역. 자, 그 다음 미니강의 밑에 미니강의 봤어요?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항상 100분의 50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표준세율. 그리고 재산세는 무조건이 아니라 불가피할 때, 즉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만 탄력세율을 쓴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은 무조건 50%죠? 조례에서. 그러나 재산세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쓰는 거라고요. 그럼 밑에 다만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계속 적용한다 틀려요. 내년은 내년 가서 하겠다 이거지. 알아들었슈?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지 알아요? 재산세 왜 이렇게 법을 만드는지 알고 넘어가는 거냐고. 그냥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서울 때문에 그랬어요. 8년 전인가 강남구청장은 재산세를 막 깎아줘. 조례 통해서 재산세를 막 깎아주는 거야. 조례에서 망치 두드리면 강북은 안 깎아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럼 강북 사람들이 열받았지? 그러니까 지역간에 세금 때문에 이거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버렸어. 무조건 깎지 말아라. 불가피할 때만 깎아라 이거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깎지 말아라. 지역 간의 세금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난다.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